하나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3.1운동도 100주년인데 아직까지도 일본에 충성하자고 했던 사람이 그린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도 현충사에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. 36년 동안에 네. 거기에 보신 부역한 사람들 사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.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퇴거를 시키,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네.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게 찬성하기 어렵습니다.